명절 때마다 이어지던 정치인들의 귀향 인사 행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다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부산 부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심 후보는 상인과 시민의 손을 잡으며 서민과 노동자, 청년을 위한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심상정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파란색 장바구니 캠페인을 펼치며 명절 인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장바구니로 장을 보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시민들을 섬기고 경제도 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응당이 잘못했다 하고 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경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부산은 대선의 판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보수 표심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산업은행 이전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다 하면 하는 분입니다. 그 특유의 뚝심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부산 지역 시민들께 큰 선물 안겨드릴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설 명주 연휴 5일간의 밥상머리 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여야 대선 후보 캠프들의 간절함이 명절 차례상에서 예선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